주경 야동. 또 하나 여러분 참고하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는 표준 상태를 관주해야 돼요. 공기의 밀도. 그래서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물의 밀도는 4도씨지만 공기의 밀도는 표준 상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인 상태를 표준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동일합니다. 얼마냐면 22.4 메타의 3승으로. 그 다음에 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은 뭘 갖고 나타난다? 평균 분자량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공기는 공기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대부분 아시죠? 질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건데 질소는 몇 프로? 79% 정도. 산소는 21%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 평균 분자량은 얼마냐면 질소가 얼마야? 28이죠. 14에다가 2, 28이잖아. 맞죠? 예. 곱하기 얼마큼 있는가? 79%, 0.79. 플러스 산소는 32죠. 곱하기 얼마? 0.21. 예.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냐면 28.84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기의 평균 분자량. 근데 공기가 쉽게 말하면 요거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물 많잖아. 그쵸? 요즘에 뭐 오존층 파괴한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라든가 지구 온난화 뭐 CO2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약입니다. 약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약 한 29 정도로 봐요. 그래서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 얼마다. 대부분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질량은 평균 분자량을 대체하기 때문에 약 얼마? 29 정도, 29kg 정도 쓴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밀도는 얼마다? 약 한 1.3kg 퍼 메타의 3승 정도 나타낸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공기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물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거는 암기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밀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을 때는 반드시 온도랑 여러분들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거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물만 틀려요. 요거는요,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에 다 성립이 됩니다. 딱 하나만 빼고. 뭐? 물만. 얘만. 얘는 뭐야? 4도씨에서 최대가 된댔잖아. 아까 그랬죠? 물은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크다라는 것은 뭐야? 밀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죠. 무거우면 어떻게 해?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가벼우면 뜨는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잖아.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온도가 낮아지고 겨울이 됐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겨울이 됐어요.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밀도가 크다라는 거 작다는 거야.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밀도가 크다는 거 작다는 거야. 밀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가라앉는 게 자연적인 현상 아닌가요? 온도가 낮을수록 무거워서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었다면 물은요, 온도가 낮으면 어디서부터 얼어요? 요 표면에서부터 얼지 않아요? 맞죠? 이게 아니었다면 온도가 낮을수록 무거운 거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무거운 거 모든 게 성립된다 그랬잖아. 온도가 낮을수록 무거운 거니까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물이 여기서부터 얼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맞나? 온도가 낮을수록 무거운 거니까. 맞죠? 예. 네. 여기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얼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어서 옛날에 해보셨나? 저수지 같은 데는 물 퍼낼 때 보면은 여기에 고기들 다 모여 살잖아요. 요 저수지 밑에 있는 물은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거기는 4도씨니까. 4도씨에 물 안 얼잖아. 요게 다 몰려있잖아요. 맞나요? 예. 네.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4도씨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 호수 같은데 보시면 요 밑에 물은 4도씨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얼었습니다. 맞지? 얼었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 와서 이제 봄이 오잖아. 봄이 오면 어떨까? 여기 수표면은 온도가 4도씨를 거치지 않을까? 여름에 30도씨까지 간다 그러더라도 영하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4도씨 걸릴 거 아니에요. 봄 정도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물이 4도씨가 되기 때문에 최대가 돼. 밀도가 최대가 된다고. 밀도가 최대가 되면 무겁잖아요. 어떻게? 내려가겠지. 그럼 얘는 반대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 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 호소의 수질은 좋을까 나쁠까? 수질은 어떨 것 같아요? 원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염료 물질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게 뿌옇게 탁해지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도현상이라고 그러지. 전도현상. 전도. 성층, 여러분, 성층들, 성층?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기 배울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거 배우셨나? 그쵸? 예. 대륙권은, 성층권은 뭐야?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소에서의 여러분들 수질 관리를 보면, 수질, 그, 분포도를 보면, 봄하고 가을에, 가을에도 4도씨를 거칠 거 아니에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쵸? 봄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이게 혼합이 이루어지는 전도현상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는 성층현상이 발생돼요. 근데, 이 호소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이 뭐냐면, 성층현상이었을 때, 호소의 수질이 양호하죠. 이거 보지는 않았지만 밑에는 상당히 지저분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쭉 와서 수질 상당히 안 좋아지는 우리가 어떤 전도현상이 발생됩니다. 언제? 전도현상 언제 발생한다고? 봄하고 가을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정확히 4도가 돼야지 되지만 그렇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찻길도 철길이 철길도 여러분들 딱딱딱 중간에다 끊어놨어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쭉 철도가 있는데 이게 끊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서 철이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철길이 휘어버려요. 그 철길도. 그래서 끊어놓은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끊어놓지 않고 1년 쭉 가면 얼마나 승차감이 좋겠어. 쿵쾅거리지도 않고 소음진도 적고. 그렇죠? 연비도 조금 덜 나가고. 근데 이걸 끊어놓은 이유는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휘어져 버린다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겨울철 같은 데는 집에 가만히 냅두던 축구공도 이렇게 바람이 빠져 있다가 여름철에는 이렇게 팽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부피가 팽창하는 겁니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떨까? 줄어들죠. 감소하죠. 네, 그런 게 여러분들 보일 사르르 법칙에 들어봤나요?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예, 네, 그럼 전혀 몰라요. 예. 네. 부피에 대해서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피에,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부피는 증가한다. 보일의 법칙. 아니, 샤르르 법칙.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했다. 부피는 감소한다. 보일의 법칙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응? 됐고. 됐고.